clock with my phone, wipe the sky with my nose. I'm guilty of it all, but I do not get a phone. So now I act like a pimp, and nothing to it. 장관이구만. 아주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봐봐.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대표적인 야시장 달라로파이. 이곳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자 찾았지. 자투짝보다 달라로파이가 예 아기자기하죠. 자투짝은 좀 그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거지. 달라로파이는 오솔길. 하지만 한 시간째 돌아다녔는데도 며칠 전 방문한 인디마켓처럼 이곳도 마땅히 위로해주고 싶은 노점상을 찾기는 어려웠어. 멀리서 볼 때는 위로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찾아간 노점상. 그렇게 망연자실한 가운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데 고소한 소세지 굽는 냄새와 돼지 껍데기 굽는 냄새가 나의 코를 잡아끌었어. 현지인들에게도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인 돼지 껍데기를 취급하는 노점상. 그런 이곳에 외국인이 방문하자 두 눈이 토끼처럼 커지는 그녀. 하지만 바로 뒤에 서 있는 남편 때문에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 사실 우리가 나눈 대화라고 해봤자 고작 메뉴에 관한 것뿐. 그럼에도 뒤에 사내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에게 다가왔어. 아마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그녀가 못 믿어온지 그녀를 대신해 나의 주문을 받았어. 이렇듯 그녀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숨막힐 지경인 듯해. 이런 사소한 것조차 간섭하고 의심하는 남편이 못마땅한 그녀. 그리고 묵묵히 튀긴 돼지 껍질을 비닐봉지에 퍼 담지만 평소보다 느리게 담으며 나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철없는 10대의 지금의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여 그 나이대에 느껴야 할 풋풋함과 설렘은 주방 치마 속에 숨겨야 했던 그녀. 또한 집착에 가까운 남편의 행동으로 질식할 것 같은 나날 속에 댄디하고 젠틀한 나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있어서 산소호흡기와 같을 거야. 당장이라도 앞치마 벗어던지고 감옥 같은 이 노점을 탈출하고 싶지만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야. 나 또한 나 때문에 그녀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그녀의 남편이 눈물 흘리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 처음 본 나를 백년 손님처럼 반겨주는 친정 엄마의 행동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켰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평범한 취객과 돼지 껍데기 튀김 노점상의 관계. 처음에 느낀 설렘과 호기심만 믿고 행동에 옮기기엔 커다란 리스크가 따르지. 그녀도 이런 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는 감정을 추스리려 애쓰지만 돼지 껍질을 봉지에 담는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거친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지만 가슴속 깊이 여심을 갖고 있는 그녀. 또한 내가 아무리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절대 깨지 않는 나만의 철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화류계에 몸담고 있거나 임자 있는 여성은 절대 멀리하자는 것이고 그녀가 아무리 여전히 귀엽고 소녀 같아도 예외는 아닌 것이지. 물론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은 감정만을 따라가서는 안 되기에
나는 그녀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였고 그럼에도 구원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는 그녀. 따라서 바람처럼 떠도는 나는 그녀의 가슴에 상처로만 남겨질 게 뻔하기에 또다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그녀의 행복을 위한 길일지도 몰라. 커커커 뷰티풀 뷰티풀 커플 뷰티풀 커플 버려야겠어 이거. 그냥 다 나왔어요. 풋풋하고만 아주. 헐. 장관이구만 아주 여기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아, 저런 사람 정말 아닌데. 짜투짱보다 달랄로파이가 예 아기자기하죠. 짜투짱은 좀 그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느낌. 달랄로파이는 오솔길. 근데 로퍼니 더 좋은 것 같아요.